옥소리 과거 발언 화제 전 남편 100명 넘는 여화 성생활을 배우 옥소리가 이혼 후 재혼한 사실을 고백했다. 옥소리는 월간지 레이드 경향 3월호 인터뷰에서 3년 전 이탈리아인 요리사와 재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고 밝혔다. 앞서 옥소리는 지난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한 뒤 2007년 간통죄 고발과 이혼 소송 후 2008년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에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을 당시 심경 고백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옥소리는 미니홈피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동안 아프게 힘들게 살아온 11년간의 긴 세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옥소리는 재판에서 박철이 신혼 초부터 안마 시술소까지 드나들며 100명도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했다며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한편 옥소리는 7년 만에 연예계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옥소리는 드라마 출연을 놓고 제작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